동화 200민, 레슨 5, 후문 1 시작해 보도록 하죠. Miss Lee, 이 선생님께서 walked into her classroom, 교실로 들어오셨대. 자, followed by, 일단 이게 지금 PP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분사구문인데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지금 수동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주절의 주어가 Miss Lee 선생님이시지. 그지? Miss Lee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톨보이가 뒤따라왔다는 얘기는 이 팔로우가 따라가는 거거든. 미스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따라간 거야? 아니면 누가 뒤쫓아온 거야? 누가 뒤쫓아온 거지? 미스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키큰 소년에 의해 뒤따라졌습니다. 즉, 키큰 소년에 의해서 뒤따라지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미스리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고 톨보이가 뒤따라 들어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팔로우드가 나와야 돼. 팔로우드 바이 뭐뭐에 의해 뒤따라지는 거니까. 수동의 분사구문 PP가 나오십니다. She said,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We have a new student today. 오늘 새로운 학생 있어요? 전 학생 있어요? Say hello to Mihai. 미하이한테 인사하렴. She wrote Perum on the board. 칠판에다가 페름이라고 적으셨대. This is where. 이 페름이 where Mihail is from. 미하일이 온 where. 장소야. 우리 where 뒤에는 보통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치사 form이 나왔지. 전치사 form 혼자 있으면 불완전한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 where가 간혹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출신이냐? 할 때, 그 where are you from? 마찬가지로 where가 from의 목적어 역할하는 거잖아. 이것도 지금 똑같아. 미하일이 온 장소야. 그래서 where를 써야 된다는 거. Does anyone know? 누구 알고 있는 사람 없니? Where this is의 주동. 이게 지금 의주 동인 것처럼 똑같이 의주동이 나와야 돼. 이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 있어? A voice from the back. 뒤편으로부터 목소리가 set 말을 했대.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대. In a beautiful salon. 미용실에서요. A few students left.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a few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복수명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A few 복수명사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left 웃음을 터뜨렸대. 수민은 answered confidently 자신 있게 대답했대. It's in Russia. 러시아 안에 있어요. 페름은 러시아에 있어요. 수민은 was one of the smartest students. One of the smartest students in the class. 여기다가 바로 한번 적어볼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 하면은 이게 뜻이 뭐냐면은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는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수미는 학급에서 가장 영리한 학생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본문 1 마감.